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시온입니다. 자, 오늘도 언박싱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제품은 짜잔, 플라밍고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이고요. 해외에서 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출시는 얼마 전에 출시가 돼서 제가 이 제품을 확보하게 됐는데, 오늘 언박싱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생겨먹은 거는, 일단 사이즈는 여기 1:8 이륜 트라이시클이야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자동차로 봤을 때는 한 1:18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버전은 조종기가 없는 ARR 버전입니다. 조종기만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안에 뭐 운전자 다 있고, 뭐 엔진 모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부 부분 사진, 그리고 뭐 32턴 370 브러시드 모터 들었고, 7.2V 800mAh 수소 배터리, 그리고 디지털 서버 차저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컬러는 제가 레드를 샀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어우, 되게 깜짝하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물이 깍깍하네요. 벗겼고, 차부터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깜찍합니다. 자, 프론트에도 시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카트처럼 여기 범퍼가, 철제 범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리어쇼크 굉장히 소프트해요. 보이시죠? 오, 그리고 이미테이션, 엔진 이미테이션. 자, 보면은 이게 수신기네요. 수신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변속기, 조그만한 변속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모터와 조향 서브는 안쪽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상당히 귀엽습니다. 자, 보면 측면, 전면 움직이면 이렇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자, 일단 차가 먼저 들었고요. 내용물 보시면 충전기 지금 이렇게 들었네요. 자, 충전기가 들었고, 피니언 기어가 들었고, 스티커가 들었습니다. 자, 내용물은 이게 다예요. 근데 배터리는 어디로 넣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어디로 넣는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여기서 핀을 발견했어요. 이게 핀을 뽑았고, 아마 이게 탈거가 될 것 같아요. 입니다. 여는 부분 뒤쪽이니까 참고하시고. 배터리가 여기 들었네요. 화면쟁이고. 서브 모터가 여기 있네요.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정말 오토바이처럼 되어있습니다. 배터리 사이즈는 아마 여기 지금 수소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2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기본 배터리고요. 차가 한 5.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리튬 폴리머가 한 9cm 정도 되네요. 지금 제가 꽂아봤는데 9cm 정도까지는 겨우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선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삐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cm 정도나 그 정도 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한 우리 엑스라이더 플라밍고 제품 언박싱 어떻게 보셨나요? 자, 되게 가지고 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이 버전은 국내에서 구매하실 때 조종기가 없는 버전과 있는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사이즈 아까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배터리 사이즈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맞는 배터리를 골라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넥터 자체가 미니 타미야 제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플라밍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또 다른 언박싱 영상이나 아니면 주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RC1 했습니다.